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잡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음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, 요 녀석은 그 노랑가오리, 황가오리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. 왜 황가오리로 불리냐? 이 배부분 보시면 이쪽 지금 주변으로 해가지고 노랗죠? 이쪽 배는 원래 좀 하얀색인데 지금 좀 사후 경직이 좀 생겨서 그런지 핏기가 지금 좀 있어가지고 뻘겋게 보이는데, 원래 이게 다 하얀색이에요. 이게 하얀색이고, 이 주변으로 노란색. 그래서 노란가오리 또는 황가오리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, 여기 이쪽에 지금 파낸 부분 보이죠? 이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.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, 치명적인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, 혹시나 이거 낚시하시거나 이러신 분들, 이 노란가오리를 잡게 되시면,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, 이 독에 사람이 좀 노출이 되면은, 좀 정말 안 좋으면 사망까지 할수 있다고 하는 그 치명적인 독이라고 하니까, 좀 낚시하시다 이거 잡으신 분들,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 녀석을 한번 회를 떠서 먹어볼 겁니다. 자, 이제 손질을 끝냈습니다. 제가 이제 손질을 프로처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, 그래도 뭐 이제 이 부분, 회로 먹을 날개 부분, 그리고 애, 그리고 여기 부분은 등뼈하고 요 껍질, 꼬리 위쪽, 이거 내장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탕을 끓일 거예요. 이건 회로 먹고, 애하고 날개살은 회로 한번 먹어보고, 그 탕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손질을 좀 간단히 맞추고 왔습니다. 얘가 이거 지금 반쪽인데요. 반쪽은 지금 탕 끓이고 있는 거에 좀 집어넣었어요. 얘를 또 탕으로 끓여 먹으면 또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. 자,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부터. 사실 노랑가오리가 지금 먹을 철은 아니에요. 지금 진남시장에서 사왔는데 한 6월 내지 7월 이쯤이 좀제 철입니다. 근데 지금 여수에 벌써 나왔더라고요. 시장 가서 지금 뭐살게 있나 하고 봤더니 노랑가오리가 벌써 꽤 나와가지고 한번 오늘 사와봤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. 그래도 아직 좀 찰지고 맛은 괜찮네요. 이게 그 7월쯤 되면 좀더 부드러워지는데 지금 뼈가 좀 살짝 부서지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잠시만요. 위생상 장갑을 좀 끼고 올게요. 날개살 왼쪽. 와사비에. 이게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거다 보니까 홍어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톡 쏘는 맛은 전혀 없습니다. 바로 생물로 잡아온 거니까 찰진 식감으로 식감이 굉장히 찰지거든요. 소주. 샤샤샤. 자, 그리고 이 애.
일자의 가오리 얘가 죽이거든요. 이런 거 바로도 소주 각이지. 아. 샤샤샤. 간은 다 마시는 것 같아 진짜. 이 노란 가오리는 애를 꼭 드셔야 됩니다 진짜. 아. 고소하면서 죽여줘요 진짜. 아. 간을 손질하실 때는 쓸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쓸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가지고. 미쳤다 진짜 이거. 야. 샤샤샤. 아. 와. 미쳤다 진짜 이거. 아. 자, 여기 이쪽 붙어 있던 뼈 부분 여기 좀 억심뼈가 있는데 이게 7월이나 6월 되면은 물렁물렁해져요. 지금은 조금 이 뼈가 억십니다. 생으로 씻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어요. 저도 이제 치아가 좋아서 뼈 같은 거 잘 씹어 먹는데 요 부분 이 뼈만 해가지고 이제 씹으려고 해도 지금 아직 좀 억십니다. 억셉니다 되게. 그래 씹어 먹어질 정도는 되는데 괜찮은데 또 이렇게 좀 짧게 잘라 먹으니까.
여러분들 이거는 홍어는 못 드시더라도 이건 회를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그냥 다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뭐 비린 향이나 이런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근데 이건 뼈가 다른 뼈 같은 경우 이렇게 으드득 으드득 예. 부러지면서 이제 씹히는 느낌이라고 치면은 이건 약간 뼈가 약간 질겅질겅 좀 씹는 느낌이 약간 엄청 그 단단해진 껌 이런 느낌처럼 쭉 질겅질겅 좀 씹는 느낌. 씹는 재미가 나름 있습니다. 뭐 치아 좋으신 분들은 좀 되게 즐기면서 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사사. 아, 예. 아. 또. 아. 술도둑이네, 술도둑아.